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아직 여름도 다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는 내년 예산을 짜느라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내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요즘 지방 정부들은 예산 전쟁이 한창입니다. 해마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올해는 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이제 갓 궤도에 오른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늦은 만큼 서둘러야 한다며 충청북도가 정부에 3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에 절반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를 비롯한 몇몇 사회 간접자본 사업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마저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각 부처가 5월까지 편성한 이듬해 예산안은 이달 중 기재부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이례적으로 정부와 여야가 중간에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전과 다른 새로운 국정 방향에 따라 기존 편성안이 요동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미 일자리 확대를 위해 SOC 투자 축소 등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정부와 다르게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편성하는 데서, 정부 예산 편성하는 데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년과 다른 상황입니다. 겨우 반영된 예산이 부분 삭감을 넘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각 지자체가 분주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연일 정부와 정치권을 찾아 나서며 자존심을 건 예산 경쟁을 펼칩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라고 이제 보시면은 우리 청주에서 충주 그다음에 부채천까지 가는 이게 도로인데 이게 도로인데. 충청북도가 목표한 내년 국비는 모두 5조 원 규모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